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하기라고 기쁘기가 되지 없습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불편하시고 저희 창립전을 축하해 주셔서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전시는 예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님 한 분 한 분 따뜻한 마음이 모아서 전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시 한 달여 남겨놓고 준비하다 보니 많은 회원님과 함께 동참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일찍이 준비하여 더 좋은 전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박재민 회장님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텐데 아주 간단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마 불편한 자리라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창립 전시회를 열었으니까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안동서예인연합회가 나날이 발전하길 바랍니다. 응원의 박수만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도착하신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예천 수석 부회장님에게 하고 계신 남천 장영규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소개할 때 무조건 박수 주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여기 계신 분보다 아마 10배는 더 많이 오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날씨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축사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철호 경북부 지사님을 대신해서 문화예술 담당이신 여수동 팀장님의 인사를 간단하게 정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도청 문화예술 팀장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이철호 도지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내가 다 봤는데 또 갑작스럽게 또 눈이 상태에서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비상 재대 지역이 또 가동되다 보니까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늘 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사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런 말씀을 꼭 전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제가 지사님의 그 축사를 지난번에 도로에 수록된 그 축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축사. 오늘 안동 서예연합회 회원전 개막식을 하늘에서도 축하해주던 서서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추위가 오래있고 겨울 한가운데 우리나라 전통과 정신문화의 도시 이곳 안동에서 안동 서예연합회 회원을 개최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안동 서예연합회 박재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서예문화를 지켜나가는 향토 서예인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예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말해주는 인간 성찰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예를 무건의 대화를 통한 자기 수양이자 미와 예, 그리고 도가 어우러진 최고의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빠른지가 우열의 척도가 될 만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느림을 강조하는 서예의 가치는 오히려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은은한 북향과 북끝을 향한 집중은 우리의 정서를 순화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이런 서예의 매력을 느끼고 인생을 윤택하게 채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농암 이현보 선생님의 시문으로 농암 선생님은 조선 초기 시가에서 중기 시가로 발전하는 기타를 발현했고 퇴계의 선배로서 퇴계의 시문이나 자유를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후에 영남 사회파의 정신적, 문화적 영향을 준 농암 선생님의 시문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게 되었기에 더욱 이 전시회가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동 서예인연합회 회원님 축하드리며
공동수인연합회 무관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2일 경상북도지사 이천은 계도.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의 인사 말씀을 문화예술 담당이신 여승동 팀장님이 대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동문화원의 이동수 원장님께서 축하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안동문화원장 이동수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포근한 날씨에 눈이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이 보행에 상당히 불편하시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고 오늘 안동 서예인연합회 창립 총회경 창립 그 회원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박재민 회장님과 또 회원 여러분 또 출품해 주신 작가 여러분께 축하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실 이 논이라는 것이 뭐 단위에 활동하기에는 좀 불편합니다만 오염되고 이렇게 더럽혀진 온 세상을 이렇게 포근하게 흰 눈이 막 이렇게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본성과 같다 해서 서설이라고 합니다. 상서로운 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 작품 전시회 여기에는 아마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동에 많은 서예인 단체 동아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총 아울러서 안동의 서예인 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늘 이 창립 회원 전을 이렇게 하시게 됐다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또 여기에 출품하신 작가분들은 모두 이 작품이 수준 높은 작품이고 또 여기 보니까 아주 대작을 또 이렇게 명품으로 내주셨네요. 또 그러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